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왔던 normal function들, 일반적인 function들이죠, 그죠? normal function들하고 그리고 우리 padarrow function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this 키워드입니다. this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TML 문서에다가 지금 버튼을 하나 두었습니다. ID 버튼을 뒀는데 굳이 ID는 필요 없고 그냥 테스트 하는 버튼 간단하죠. 그리고 스크립트는 지금 튜토리얼.js 돼 있죠. 요게 튜토리얼.js입니다. 지금 파일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튜토리얼.js 하나 있고 인덱스 HTML 있고 그죠? 그리고 리드미 MD는 Git 제가 업로드하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덱스 HTML과 튜토리얼.js 두 개의 파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HTML에 이렇게 튜토리얼.js를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쓰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규정하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인덱스 HTML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버튼 하나 만들어 보죠. let 버튼,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ocument query select, query select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그 버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첫째는 function을 하나 fn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console log this 이것을 출력하게끔 console log하게끔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에다 add event를 하는 거죠. 버튼 add event listener 해서 클릭했을 때 이 function1을 호출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그리고 carry select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지금 cannot read the property add event listener of null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인덱스 HTML에 버튼이 분명히 있고 논조식 버튼을 제가 불러오는 건데 query select 버튼을 가져왔는데 얘를 못 읽고 있단 말이잖아요. 컨솔로그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 컨솔로그에서 위에 있는 버튼의 내용이 뭔지 보는 거죠. 보면은 null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분명히 버튼을 담았는데 없다고 뜨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요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이 이것이 이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되기 전에 이게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위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걸 이제 밑으로 떨어서 밑으로 옮겨주거나 그렇죠? 이렇게 옮겨준다 그러면 버튼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냐니까 이것들을 몽땅 다 이것들을 잘라내고 윈도우즈 온로드 언로드 해서 이때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펑션 윈도우가 완전히 그러니까 HTML 페이지가 로딩이 끝나고 나면은 잘라냈던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하게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 있던 위치로 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로딩되는 순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스크립트의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얘가 먼저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면은 doc HTML을 읽고 그다음에 HTML 읽고 헤드를 읽고 이 문장을 마주치죠. 이 문장을 마주쳐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없는 거죠. 왜냐니까 이게 밑에 있으니까 아직 여기를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읽어야지 버튼이란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튜토리얼 JS에서 버튼에다가 퀘리 실렉트해서 뭔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